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아이브의 선공개곡 키치를 보고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. 아이브가 지금 데뷔한 지 2년 차잖아요. 근데 지금 저희가 모르는 노래가 없고, 그리고 한국 걸그룹 역사상 밀리언셀러를 세 번째로 달성한 그룹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가 되는데, 되게 뭔가 오랜만에 컴백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이번 노래는 그 라이언전 작곡가랑 작사가에는 이슬한이랑 황현 작사가가 참여했더라고요. 되게 약간 빵빵한 작사가 작곡가 분들이어가지고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6시. 6시가 돼가지고. 과연? 어머, 내 갑상 낭비야? 귀여워. 아니, 우선 귀걸이가 얼굴만 안 돼요? 그니까요. 되게 뭔가 자신감 있는 자신들의 그런 커리어를 되게 뽑는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멤버들 물론 다 이쁘고 다 귀엽고 했는데 저는 레이 양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콩순이가 막 그죠? 랩을 하고 어떻게 이런 콩순이가 너무 귀여웠어요. 그리고 그 가사들도 막 매일 너희 알고리즘에 떠 나의 피드에 뭐 라이키 뭐 너는 내 춤을 따라춰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게 되게 이 나이대에 맞는 얘기 같아요. 맞아요. 되게 본인 그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도 뭔가 SNS와 접목해가지고 되게 쉽게 풀어내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. 저는 그 일단
그 방금 약간 자존감이 엄청 높은 노래라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약간 아이브니까 할 수 있는 아, 약간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맞습니다. 진짜 멋있던 것 같고 일단 멤버들이 너무 예쁘니까 계속 잘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불맛이 나는 뮤비였다. 네.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한 게 되게 다른 뮤비보다 네. 더 많이 바람을 쐬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머리가 다 찰랑찰랑 날리는데 저는 속으로 혼자 아, 저러면 눈 안 아픈가?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멤버들이 돗바 입고 나오잖아요. 아, 네.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. 네. 뭔가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색 무드인데 이 핑크색이 네. 유치하지도 않고 되게 딱 뭔가 고급진 핑크 느낌이라 가지고 아이브 분들이랑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원영님의 메이크업 지금 딱 이 화면에 있는 네. 이 입술 색깔이랑 그 화면이랑 딱 맞아가지고 속으로 네. 엄청 쾌감을 느꼈습니다. 너무 예뻐요. 아니 그 아이브 되게 그 진짜 하이틴스럽게 네. 너무 그 공주들 같이 약간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 네. 있잖아요. 그 부분 때 약간 조금 좀 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느낄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아이브 뮤직비디오 감상해봤는데요. 4월 달에 정규로 컴백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이브 분들의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